안녕하십니까. 자, 일회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모의고사를 잘들 보셨지요? 점수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공부하시다가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어디 부분을 중점 들어서 공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지 점수가 뭐잘 나와서 뭐 기분 좋고 안 나서 와 기분 나쁘고 이거는 좀 나중에 미뤄놓으시고 공부하는 차원으로 점수가 안 나올 거 당연하니까 공부하는 부분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일번 문제인데. 공간정비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부의 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1번은 틀렸죠.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하는 거지 남동에서 북서가 아니니까 반대로 되어 있고요. 2번의 경우. 집어는 아랍의 숫자로 표기해야 돼임야대장및 임하두에 등록하는 토지 집어는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임자가 아니라 산자가 붙은 것이니까 이번 지문도 틀린 말이고. 3 번의 경우는 집어는 본봉과 부본으로 구성화돼 본봉과 부본 사이에 짝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 틀렸네요. 표시는 짝대기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게 돼 있으니까 읽는 거와 표시는 바로 표현이 다르니까. 요 3번 질문도 틀린 말이 됩니다. 4번의 경우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체 중 1필체 지원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체 지원은 본번의 최종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4번이 옳은 말로써 정답이 됩니다. 이게 하자없이 맞고요. 5번의 경우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지번 중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 지번으로 지문 부여하게 되겠으니까 잘못된말이 되어서 1번 문제 정답은 4번이 옳은 말이 되고 1번, 2번, 3번, 5번 전부 다 틀렸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공간정비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첫 번째 일반 공중의 종교 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의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정확하게 맞았죠. 1번 지문은 교회, 사찰, 향교 등 전부 다 지목은 종교용지로 세번합니다. 두번째 육상의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양호장으로 한다. 2번 지문도 옳은 말이고 세번째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땜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를 한다. 흔히 물고인 땅을 유지라고 부르니까 3번 지문도 맞고요. 4번의 경우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재방으로 한다. 재방도 4번 옳은 지문이고 5번의 경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뚱및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니라 국어가 되야 되니까 5번 지문이 틀린 말로써 정답이 됩니다. 이번의 경우는 5번이 정답이어서 틀렸고요. 3번 문제입니다. 공간 정비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 또는 좌표의 결정에 관한 설명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토지가 도로나 국어 등의 절토된 토지의 경우에는 절토지 땅깎기 상단부가 경계가 된다. 절토지의 경우는 상단부가 되는 것 1번 질문 맞았고요. 두번째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그 기준으로 한다.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고저유 하니까. 하단보가 되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작성 비치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토지의 좌표를 정하여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하고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이 좌표에 한다. 맞습니다. 았자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경우는 좌표가 등록되는 것이며 이 지역 내 경계결정과 지표상 보고는 좌표에 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 네 번째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에서만 결정 등록한다. 맞았네요. 좌표가 나오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4번도 옳은 말이고. 5번의 경우는 공유 수면 매립지 중 재방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재방의 안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정화해야 한다.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취급하다 보니까 이게 틀린 말로서 3번 문제의 경우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매립지 같은 경우는 제 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를 주고받게 되어 있으므로 안쪽이 아니어서 5번 지문이 틀린 말로써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공간정비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기역번의 소재. 소재는 모든 지적공부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지번의 경우도 니은번은 다 나옵니다. 소지와 시번의 경우는 사람의 이름 역할을 하니까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하게 되어 있고, 지목 나오는 것도 토지대장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면적도 등록상 맞습니다. 지목이 나오는 것은 등록한 정보가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대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면적 같은 경우는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둘다 등록상 해당이 될 것이고, 경계가 나오는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경계란 것은 지적도하고 임야도만 나오니까 토지도장에는 경계가 나오질 않습니다. 틀렸고요. 좌표가 나오는 것은 우리 금방 문제 풀었듯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정만 등록하게 되겠으니까 박스 안에서 토지도장에 모두 나오는 것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에서 기역, 니은, 디그 리을에서 1번이 정답이 되고 경계와 좌표는 빠져야 됩니다. 자, 경계가 나오는 것은 어디 에 나오더라? 경계는 지적도와 임야도 좌표가 나오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5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점 등록부 등록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이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등록상 맞고요. 두 번째가 공보상지목과 실제 토지 용 지목 등록사항 맞습니다. 경계점 위치의 설명도 어 요거 등록사항 맞고요. 경계점의 사진 파일 등록사항 맞습니다. 하지만 토지 이용 및 규제 관한 사항은 이건 어디 나올 사항이냐? 요거는 경계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아니라 등록할 사항이 부동산 종합 공부에 나올 사항이다 보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 됩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의 경우는 이제 토지 이용 및 규제 관한 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어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이 6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정리 후 토지표시에 관한 변경능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제해야 한다. 7일이 틀렸죠? 7일이 아니라 15일 내에 통제하게 됩니다. 1번이 정답이고 2번의 경우는 지적정리 후 토지표시에 관한 변경능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제해야 한다. 맞았네요.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15일이고 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는 7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1번이 틀린 말로써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지번부여 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 지역에 속하게 된, 되어 새로의 지번을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제해야 한다. 맞습니다. 행정부 개편이 생기는 경우도 바뀐 집은 통제하게 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 네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토지 이동이 있을 때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라. 맞았고요. 반면에 5번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정리결의서 를 작성해야 한다. 맞았네요. 자,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경우 작성하는 결의서가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소유권을 정리하더라 소유자 정리결의서가 되니까 둘다 맞는 말이고 1번이 틀린 말로써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7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지의 면적. 대지 면적이라는 것은 나오질 않으니까 1번이 틀린 말입니다. 2번의 경우는 건물의 명칭 등록상 맞고요. 3번째 소유권의 지분 등록상 맞고 대지권의 비율 등록상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여 부분의 건물의 표시도 등록상 맞으니까 대지의 면적이라는 것은 등록상에 해당되지 않겠죠. 자, 토지 면적 나오는 건 어디만 나오느냐? 토지 면적이라는 것은 토지 대장이랑 임야 대장에만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대지권 등록부의 경우는 면적이 나오지 않으므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토지표시 복구자료의 경우 7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아닌 걸 찾아라 해서 정답이 여기도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측량 계획서 내용을 통해서는 측량 계획만 나와 있을 뿐이지 토지 표시 사항이 나오질 않으니까 1번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부동산 종합 증명서 해당이 되고요. 소관청에서 작성 발행한 서류로서 토지 표시 증명 내용이 해당되니까 인정이 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지적 공부의 등본 법원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도 다 해당되니까 8번의 경우 1번이 틀린 말로써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기간 중 잘못된 것은 1번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 등록 신청해라. 60일 내에 신청하는 것 맞았고요. 두 번째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에 등록분할 신청하셔라. 이것도 60일 내 신청하는 것 맞았고 세 번째, 일필지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분할 신청하셔라. 분할의 경우는 요거 하나만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 다른 말로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60일 내 신청하도록 의무화가 되니까 요것도 맞는 말이고 네 번째. 지적, 측량, 적보심사, 청구사안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심의결해야 한다. 30일이 아니라 60일 내에 심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 기억할 때 36397에서 회부가 30일이고 심의결 60일이니까 이게 잘못된 말로서 4번이 정답이고요. 5 번의 경우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도로 하천 제방 국거 등의 합병할 토지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 신청하여야 한다. 전부다 맞는 말이 되겠지만 4 번의 경우는 30일 내 심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60일 내에 심의결하게 되어 있으므로 4 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10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1번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에 점을 돌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아이고 1번 질문 틀렸네요. 축척 변경 대상은 지적도만 대상으로 축척을 변경하는 것이고 임야도로 말은 돌아서 안 되니까 1번 질문은 임야도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축척 변경이란 것은 뭐만 대상이 된다? 지적도만대상이 된다 해서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청산금의 납부를 고지받은 자는 오지번 토지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청산금을 내야 한다. 어, 2번이 정답이네요. 청산금을 낼 경우에는 66개월 내에 청산금을 내게 돼 있으니까 2번이 옳은 말이고 세 번째,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 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두 글자니까 30일이 아니라 20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3번 지문 틀렸고요. 4번의 경우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 1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을 필요로 한다. 동의받는 것은 1분의 2이 아니라 2분의 3 이상 동의받게 되어 있으니까 4번 지문도 틀렸고 5번의 경우 축척 변경은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실시하며 토지소유자 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축적 변경은 토지소유자 신청할 수도 있고 직권 둘다 가능하니까 신청을 받아 실행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므로 틀렸습니다. 틀렸고 맞는 말은 2번 외에는 맞는 말이 없습니다. 정답이 2번이에요. 자그다음 11번 보겠습니다. 공간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순환인데요.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지목분경 없이도 등록순환 대상 토지가 된다. 맞았고요. 두번째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았다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한 토지는 등록순환 신청 대상 토지가 된다. 맞았네요. 산지관리법이나 또는 건축법을 통해서 각종 허가나 신고가 된 경우도 대상에 포함이 되니까 2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세번째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할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맞는 말이고 네번째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은 지적증량을 실시하지 않으며 임야대상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을 한다. 틀렸습니다. 등록전환의 경우도 면적은 측량을 통해서 새롭게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임야대장 면적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잘못됐습니다 등록전환도 면적 측정 대상에 해당되니까 면적은 측량을 통해서 새롭게 결정하는 거지 옛날 면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4번이 틀린 말로써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경우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는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았네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의 경우 지번부여 원칙은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분 주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게 맞는 말이 되고, 4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등록 전환 시의 경우 면적은 측량을 통해서 새롭게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측량의 정의 정확하게 맞았고요. 두 번째 지적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다. 맞았네요. 의뢰할 수 없는 것이 두 개가 있더라. 하나가. 지적, 재조사 측량하고 또 하나 검사 측량은 의뢰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 세 번째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5일, 측량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맞았죠? 측량 기간이 5일, 검사 기간 4일이니까 3번 질문도 옳은 말이고 사번의 경우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의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이것도 정확하게 맞았네요. 측량 기간은 반드시 암기하시되, 3, 4번의 경우는 반드시 암기를 해놓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5번의 경우 측량을 실시한 후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 성과는 경계봉어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이다. 아유,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측량 중에서 경계봉어 측량과 또 하나 지적 현황 측량은 측량을 실시한 후에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검사 안 받는 게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검사 받지 않으니까 5 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검사 안 받는 거두개 있습니다. 뭐하고 뭐 경계 복원 측량 또 하나 지적 현황 측량 검사 안 받으니까 5 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 3번 보겠습니다.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필 정보란 건 언제 제공한다고 배웠느냐? 공동 신청한다거나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게 됩니다. 이걸 알고 있느냐가 이 문제인데 첫 번째 1번이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 시 제공해야 하는 등기필 정보는 전세권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맞았네요. 전세권 말소할 때는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니까 전세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옳은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표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아 2번 틀렸습니다. 유중은 공동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등기표정보 제공을 해야 돼요. 2번이 정답이 되어서 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권 보존등기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맞았네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건 상속 등기 이건 둘다 단독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등기표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등기 권리자 입장은 제공하지 않으니까 맞는 말이고 반면에 5 번의 경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맞았네요. 자, 제공하는 것 언제만 가지고 하느냐. 공동신청할 때와 성소한 등기 의무자만 제공하게 되어 있으니까 5번도 옳은 말이 되고 2번 유중은 공동신청할 등기로서 제공을 해야 되므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다음 주등기신청에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아직 출산하지 아니한 태아. 태아 등기할 수 없죠. 등기 못합니다. 두 번째, 민법상 조합 등기할 수 있느냐? 민법상 조합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는 조합원들의 합의로 등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민법상 조합 자체로 등기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등기 안 되고요. 백두 학교 법인 내 압록고등학교 학교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가평군 설악면 읍면 등기 안 돼요. 등기는 가평군까지 등기하는 거지 설악면 등기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경우 법인안의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법인에 사단 등기할 수 있으니까 5번이 등기할 수 있는 단체로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등기 못하는 것은 크게 네 개가 존재하는데 태아 등기할 수 없고 민법상 조합 등기할 수 없고 학교 등기할 수 없고 읍면 독립 원칙은 등기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어서 입주자 대표회의 등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고요. 다음에 15번입니다. 다음 중, 등기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한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을 경우, 실체 관계 부합함으로 유한 효 등기이다. 맞았네요. 이런 등기를 뭐라고 배웠느냐? 모두 생략 등기의 경우도 유효 등기로서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등기 원인이 무효의 경우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 등기를, 이전 등기 형식, 이전 등기를 형식으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이런 경우들, 뭐라고 부를까? 무효등기라는 것은 말소 원칙이 돼 이전등기하는 것을 진정, 명의, 회복등기라고 부르니까 이번 지문도 맞고요. 세 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활 등기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아 틀렸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활 등기란 것은 요거는 무효등기로서 효과 인정할 수 없으니까 3번은 틀렸어요. 3번은 정답이죠. 원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중간생활 등기란 것이 원칙은 유효한 것이 원칙이 데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만큼만은 무효를 인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3번은 효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되겠죠. 네 번째, 무효 등 유용에 있어 유용되는 등기는 가등기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갑분하고 유용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의 경우도 유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조 등기로서 유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멸실등기는 허용되지 못하니까 옳은 말이고 틀린 것은 3번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활 등기라는 것은 무효 등기니까 3번이 틀린 말로써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다음 중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는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맞았죠 두 번째,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도, 뭐 단독 신청할 등기 맞고요.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의 등기도, 단독 신청 맞았습니다. 신탁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 등기도, 신탁 등기란 것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할 등기로서 옳은 말이고. 하지만, 피담보 채권 변제로 인한 저당권 말소 등기, 저당권 말소 등기란 것은 이거는 공동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단독 신청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을 말소할 때 전부 다 공동의 원칙이 되므로 단독 시청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단독 시청 등기 인정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17번입니다. 다음 중 공동 저당 대기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정보에 기록하지 않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공동 저당 대기 등기할 당시에는 적어야 될 부분이 네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매각 부동산 적어라 맞고요. 매각 대금 적어라 맞았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배당받은 금액 적어라 맞고요. 저당권의 존속 기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경매를 통해서 이제 매각이 들어갔으니까 존속 기간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거 적을 필요가 없고 차순위 저당권자의 채권 금액 적어야 되므로 공동 대위 등기할 당시에는 4번을 제외하고 네가지를 적고 등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다음 중 적합한 등기 신청인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이 수인의 포괄적 수증자 중 1인의 자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자 유증을 여러 명이 받은 경우에 그 중에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1은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적합한 것입니다. 1번이 실행할 때 적합한 신청이되는 것이고 두 번째, 공동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전원명의 본능기 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한 사람은 자기 지분만 본능기 할수 있다 할지라도 전원명의 본능기 신청정 하지 않으니까 이번 2번, 제문은 각할 사유고요. 세 번째의 경우, 공동 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신청한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의 경우도 요것도 각합니다 등기 허용하지 않고요. 네 번째 미등기 부동산의 공동 소유권자 중 일인의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도 요것도 각하당합니다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나 지분만의 상속이라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니까 둘다 각할 사이고. 오번의요 합의자 중 일인이 사망한 경우에 합의지분 이전등기신청도 합의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이때는 이전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명의인 합유 명의인 변경등기 방식을 통해 등기하는 거지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어서 합유는 지분이 있을 지연전 이전 등기 허용하지 않으니까 5번도 각하 당합니다. 1번 등기 실황할 수 있고 나머지 전부 다 각하할 사유로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하여도 지상권 설정능기를 할수 있다. 일필지 일부도 지상권능기 할수 있으니까 1번이 옳은 말이 됩니다. 2번 공유주분에 대해서도 지상권 설정능기를 할수 있다. 공유주분은 지상권능기 할수 없으니까 틀렸고요. 3번째 존속기간및 지로는 신청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틀렸습니다. 반드시 적을 사항은 목적과 범위인 거지 존속기간 지로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빠져나가니까 틀렸고 반드시 적을 사항은 두 가지예요. 목적하고 범위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의 경우에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확정적 이야함으로 존속 기간을 철답 존속 기간으로 한다라고 한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지상권 존속 기간은 확정 기간과 불확정 기간 둘다 가능하니까 100년을 정해도 무방하고 200년도 가능하며 철답 존속 기간까지 정해도 무방하므로 틀렸어요. 그다음에 5번이 동일지상에두개 이상의 지상권에 중첩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참 경우 없죠?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중의 지상권은 설정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허용하지,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른말은 그 1번 외에는 오른말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다음 중 소유권 보존 행계에 필요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 판결은 다 가능하니까 대장상 소유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라. 해당되고요. 두 번째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 토지의 경우 상대방이 국가로 되니까 요건 맞았죠. 반면에 세 번째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가 기재가 없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 아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토지는 국가로 가겠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있으니까 국가란 말은 토지가 되어야 되고 건물은 국가가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상대방이 되어야 되므로 3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정답이고요. 4번에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 명예인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해당 토지가 보조등기 신청에는 소유물 이유로 소유권 보조등기에 말소를 명함 판결. 보조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니까 다 해당되겠지만 3번은 틀렸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소송을 누구 상대로 제기하셔라. 토지의 경우는 상대방이 국가가 되는 것이고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상대방이 되어야 되니까 3번이 틀린 말로써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다음 중, 저당권 설정 능계 신청이 있을 경우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부동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능계 신청. 당연히 가능하죠. 저당권은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설정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설정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지적 공보상 지목이 하천인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능계 신청. 하천의 경우도 저당권 능계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한 등기이고 하천에 못하는 것은 네 가지 있습니다. 하천의 경우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다 가능하므로 지목이 하천인 토지에 대해서도 저당권은 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은 토지 일부의 저당권 등기는 것은 들어올 수 없으니까 4 번이 정답이 됩니다. 저당권이란 건 저당권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토지 일부는 저당권 등기할 수가 없으므로 4번은 각하당합니다. 이건 등기 못하게 되어 있고요. 5번의 경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은 독의 등기로 실행할 수 있으니까 다 가능하되 4번의 경우만 등기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말수의 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가 부적합한, 겨, 부적합한 경우에는 말소 회복등기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맞습니다. 직권 말소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회복등기할 때도 직권으로 회복하는 것이지 회복등기소란 것은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가 판례 입장이 되어서 옳은 말이 되고요. 직권 말소가 잘못되어 있더라 회복등기도 직권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소송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두번째 여기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3자 권리취득시, 즉 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야 한다. 이번이 틀렸네요. 자, 회복등기할 때이한계라는 거서 회복등기시를 보고 따지는 거지 말소등기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소등기시를 보고 따지는 것은 말소등기할 때이한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회복등기할 때는 회복등기시가 되어야 되니까 이게 틀린 말로서 회복등기는 시점이 회복등기시가 되는 것이므로. 말소등기시가 아니어서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상 이항균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등기의 기재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등기부의 기재 형식상 따져가게 되어 있으니까 말은 맞는 말이고 네 번째 말소등기를 할때 등기상 이항균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나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첨부되지 않는 경우 등기는 각하 당하니까 옳은 말이고. 다음에 5번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말소 복등기할수 없다. 맞습니다. 자발적 말소했다는 얘기는 등기를 적법하게 말소한 것이니까 회복 등기하지 못한다가 판례 입장이 되어서 옳은 말이 되고 틀린 것은 말소 복등기할때 시점은 언제 보고 따지느냐? 회복 등기 시가 기준인 것이고 말소등기 시가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 23번입니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안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이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 아, 소유권에 가처분 등기란 건 당연히 주등기 방식이 돼야 되겠죠. 등기가 태어날 때 소유권을 잡고 들어올 당시에는 주등기 방식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3번 질문처럼 소유권이 아닌 걸 잡았습니다. 이 부기등기 방식이 되니까 등기가 태어날 때 소유권을 잡았느냐 소유권이 안걸 잡았느냐가 차이점이에요. 소유권에 가춰 붙는 게란 것은 주등기사유로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2번에전 전세권 설정등기 당연히 부기등기 방식 그다음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도 부기등기 방식 그다음에 환매특약 등기도 특이하게 약정은 다 부기등기 방식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2항에 있는 제3자 승낙을 얻은 저당권 변경 등기 권리 변경할 당시에 등기 상이항에 승낙서가 있는 경우도 승낙받아서 보기 보기 춤추러 주말에 놀러 가더라. 그럼 승낙서가 있는 경우도 보기 등기 방식이니까 전부 다 보기 등기 방식이 돼. 1번의 경우만 이제 주등기 형식으로 실행하므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24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에 의해 직검 말소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등기는 직검 말소할 수 없다 해서 1번이 정답인데 자 소유권 가등기 때 본등기 하더라도 직검 말소하지 못하는 것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등기. 또는 가처분등기라는건직권할 수가 안 당합니다. 이건 살아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등기 전에 들어온 가등기 전에 들어온 가압류권자가 경매실한 경우도 살아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전에 들어온 담보가등기나 전세권, 저당권이 경매실한 경우도 살아 있을 것이며, 가등기에 대항력 갖춘 임차권등기도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살아 있다 보니까 이 중에 하나가 답이 됩니다. 그럼 1 번이 이게 답이 되겠죠. 근데 가등기 후에 들어온 것들은 전부 다 직권말소 그 다음에 가등기 후에 신청한 지상권 설정등계의경우도 직권말소 가등기 후 신청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자 등기도 직권말소 가등기 후 신청한 전당권도직권말소상하니까 소유권 가등기의 경우 직권말소 못하는 것이 4개가 존재하므로 1번이 정답이 되고 다 직권으로 말소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회차 문제를 풀어봤는데 1회차 문제 풀다가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을 겁니다. 맞은 거는 이제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모르는 거, 틀린 것들은 모르는 겁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보시면서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뭘 잘못 알았는가를 파악하시면 여러분의 실력은 올라갈 겁니다. 이것으로서 1회차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마치고요. 다음에 2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